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수입니다. 자, 오늘 이창수 사장님과 함께 확감기를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가격도 괜찮고 제품이 좀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점들이 있어요. 네, 신기하게 생겼어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기능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겠죠? 네, 보는 게 네. 좋죠. 이 확감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알아보실 겁니다. 어떻게 작업이 달라지는지,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는 확감기하고 요 확감기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배관 준비했습니다. 배관은 15mm 배관이고요. 네, 15mm 배관. 네. 자, 뭐 왜 그렇게 옆으로 해봐. 자, 한번. 예, 네, 원래 작업하던 대로 할게요. 네, 살짝 돌려서 또 한번 찍었죠. 네. 자. 아, 나이... 바로, 네. 예, 네, 보여주십시오. 한 번, 두 번. 네가 너무 이 살짝 돌려서 사실 네. 티는 안 났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이걸 돌려서 작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자, 돌리지 않은 거.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 확감기의 특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 가까이에서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가시죠. 잘 보입니까? 네. 지금 제가 까딱거리고 있는 쪽이 두 번 돌린 쪽입니다. 그리고 요게 한 번 돌린 쪽인데 아무래도 요 구조상 이런 자국이 남아요. 이 자국이 남으면 안 좋은 게 잘 배관이 꽂히지도 않고 용접물이 이제 돌아갈 때 거기에 걸려서 이제 잘 안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두 번씩 하고 막 하는데 자, 이 제품이 왜 제자리에서 두 번 그냥 하는 걸로 저게 펴지는지 여러분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한번 똑같죠? 두 번째 하기 전에 돌아가 버립니다. 혼자 이게 지금 따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안에 아마 라쳇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작업이 좀 편해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지금 2단이죠. 헤드의 사이즈에 따라서 두 개, 세 개씩 붙어 있어서 헤드를 여러 개를 다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헤드의 숫자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여기 왼쪽에 왼쪽이라고 그러면 요 오른쪽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3개 들어있어요. 제가 빼서 보여드릴게요. 총 3개의 헤드가 이런 식으로 되게 높게 돼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은 보통 이렇게 하나 사이즈만 위로 나와 있는데 이 제품들은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헤드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가격을 낮춘 것 같아요. 헤드 하나 가지고 뭐 두 가지, 세 가지 배관을 확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 헤드 세 가지가 들어있는 사이즈가 뭐냐 하면 6mm는 안 되고요. 9mm부터 31mm 배관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용에서 좀 중대형까지 하시는 분들이 요거 헤드 3개짜리만 쓰셔도 충분하고 요거의 가격이 지금 19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아, 그거밖에 안 해요? 예. 네. 그러면은 요거 헤드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 제품은 추가로 요 4하나 배관까지 그리고 요 나머지 배관 사이즈까지 있는데 요게 추가된 금액이 얼마냐면 다 해서 32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그래도 조금 있네요. 네. 예. 그쵸. 뭐 이게 원래 네. 확감기는 헤드가 하나가 되게 비싸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추가로 큰 걸 살라고 그러면은 뭐 보통 7, 8만 원 정도씩 할 겁니다, 여러분. 네, 가격이 싼 게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7만 원, 7만 원에서 14만 원을 19만 원에 더해도 아. 만 원이 더 싼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세 개의 확감 사이즈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혜자 아닙니까?
아, 이건 나 완전 홈쇼핑 같은데. 저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을 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에어컨에서는 이제 28mm 배관, 34mm 배관, 41mm 배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28mm에서 이제 배관을 확간하는 경우가 있어요. 31mm 그다음 38mm 이런 배관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많지는 않고, 근데 요거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31mm 배관하고 38mm 배관도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저기 설명을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제품 구성에는 안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어요. 아, 따로 다 사야 되는구나. 네, 다 헤드를 별도로 사야 돼요. 아, 그래서 요거는 풀 세트는 41mm 배관까지 다 되도록 들어 있고 추가 구매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깨알 같지만 좀 저품질 뭐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저품질의 카타기와 리머를 이렇게 하나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리머가 소리가 나네요. 아, 이 안에 날이 하나 또 들어 있어요. 날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뭐 그 밖에는 뭐 별다른 차이는 없죠. 사실 이 확간기 좋은 것들은 이 확간할 때 힘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되게 장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저가형 확간기답게 제가 많이 사용하던 요 확간기랑 힘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해요. 네. 도찐 개찐. 처음에는 이게 더 힘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고요. 네. 이 확간기를 사용을 하면은 연관은 보통 그냥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직관 같은 경우에는 확간기로 배관을 늘려주기 전에 여러분 꼭 불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불을 주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가끔. 아. 확간기 샀는데 네. 배관이 찢어진다고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혹시 직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직관했대요. 직관은 여러분 무조건 불을 주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불을 대지 않으면 네.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갈 뿐더러 예, 일정량 힘이 딱 넘어가면 그 순간 퍽 하고 터지면서 찢어집니다. 그치 그치. 네. 저는 처음에 딱 보고 와 이건 대단하다. 예, 네. 모든 에어컨 설치 기사들이 이거를 맨날 이렇게 하고 살짝 한번 돌려서.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 네. 불편함을 없애주려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계속 보니까 별로네 이제. 아, 이거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다? 자, 혹시라도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제품 구매 링크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 사용한 이 제품을 나눠드리면 참 좋은데 이게 또 돈이 비싸잖아요. 이게 좀 그래서, 어려우신가요? 네, 댓글을 다 어려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전에 왜 유용한 공구 소개하면서 보여드렸던 무릎 보호 패드 있죠? 아, 예, 그거 저도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무릎 보호 패드를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영상이 나간 이후로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 중에 처음 10분. 아, 예. 선착순이네요? 그렇죠. 예. 10분께도 무릎 보호 패드를 함께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총 20개네요? 아, 그쵸. 예.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 유튜브 수익 나오잖아.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